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의 금속탐지 인용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오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요 동생하고 요 의령 쪽에 있는 옛길 한 군데를 찾아서 왔습니다. 요 앞이 바로 이제 목적지인데 바로 올라가기는 너무 힘들어서 약간 요 임도길 나 있는 곳으로 돌아서 가야 할 듯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 풀들이 안 보이는데 이제 이 새싹 풀들도 자라나고 본격적인 이제 산탐 시즌이 끝나가는 게 진짜 아쉽네요. 조금 있으면 이제 벌레들도 나올 것 같고 아무튼 오늘은 저 아름답게 생긴 요 재에서 뭔가 좋은 게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상당히 골이 깊습니다. 자, 고! 최정상에 겨우 올라와서 놀라가지고 이제 제골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길이 없는 곳을 이제 골로 올라오려 그러니까 몇 배로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숨 좀 고르면서 목적지 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제 정상에서 잠시 짬탐이지만은 역전 얼굴을 봤습니다. 봤고 이제 하산을 합니다. 올라왔던 길 말고 저 제 그냥 길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생은 일본 동전 몇 개 하고 현행 동전 한 두어 개 발견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멋진 곳을 찾아서 그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쭉 내려가자. 쭉 내려가면 된다. 오늘도 탐지를 끝내고 아지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래도 엽전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찾은 거 현행 동전 10원짜리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일본 동전입니다. 그리고 요 병들 요거는 소주병 무학이고 요것도 무학인데 소주병인데 색깔이 밤색입니다. 요것도 보니까 날짜가 연도가 85년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편자 하나 그리고 아주 오래된 병뚜껑입니다. 병뚜껑 조선 무약이라 되어있네요. 무슨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더 멋진 걸 훔쳐서 힘차게 또 탐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